오늘 알타리 김치 하려고 한 박스 5단 사왔어요. 근데 싱싱해서 흙이 묻어있어서 마른 채로 다듬으면 오히려 지저분할 것 같아서 여기서 닦으면서 다듬을게요. 별로 다듬을 건 없는데 그래야지 이게 깨끗하게 다듬어질 것 같아요. 아, 물 자니까 뭐 깨끗해지잖아. 거의 다 씻어갖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나왔네요. 오히려 좋네, 싱싱하고. 이게 떡잎 또 별로 없어요. 한번 이렇게 다듬고. 아유, 이쁘네. 여기 중간에 요것만 조금씩만 빼내면 될것 같아. 다듬을 거 없네. 깨끗한데? 응, 깨끗해. 그래도 떡잎은 떼어내고 다듬어야 돼. 이렇게 다듬어서 절여볼게요. 조금 넣을게요. 여기다가 오, 예쁘다. 알타리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쁘다니까. 소금 한 줌, 그냥 집혀지는 대로 한 줌을 이게 모이는 데다가 해줘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절인, 좀 절인 뒤에 나는 무도 갈르면 갈르는 거고, 통으로 하게 되면 통으로 하는 거고, 그래요. 자, 한 시간 후에 볼게요. 이게 알타리, 이렇게 물 건져서 다 빠졌어요. 다 씻어서 건져놨어요? 네. 이제 양념, 이제 뭐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마른 고추 한두 줌,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두줌 정도, 이거를 이제 물에 담궈서 갈 거고요. 양파 한 개, 사과 한 개, 유스간은 조금 넣을 거예요. 설탕 두 스푼, 까나리액젓 한 컵, 새우젓 세 스푼, 그다음에 마늘 한 컵, 대파는 뿌리 부분만 두 뿌리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쪽파 한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제 갈아 볼 거예요. 자, 여기 사과, 양파, 까나리 액젓 한컵 붓고 갈을게요. 마늘이랑 고추 갈을게요. 여기 양파랑 사과 갈은 거랑 여기 이제 말린 고추 불린 거랑 그 마늘이랑 같이 갈았어요. 양념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간대에 지금 고춧가루 두컵 넣을게요. 그리고 설탕 크게 두 스푼, 유스가 조금 넣을게요. 새우젓 들어가요. 끄고, 밀가루 풀 뭐? 두컵 넣을게요. 두 컵. 이렇게 해놓고 양념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좀 빨개져요. 그거 무슨 뭐지? 초록무? 초록무 양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요? 다를 게뭐 있어? 물 달린 거 똑같아. 알타리나 초록무나 양념 다 똑같이 똑같아. 한다? 뭐 초록무 그때도 맛있었죠? 5kg, 이것도 5kg 비율이 맞네요. 그때 초록무 맛있었잖아. 예. 끝내 맛있지. 맛있어요. 됐어요. 초록무는 그대로 통째해서 오이소박이처럼 이렇게 갈랐는데 이거는 먹기 좋게 이렇게 자를게요. 그냥. 알타리무는 알타리 김치답게 절여갖고 잘라야 훼손이 덜 돼요, 잎사귀도. 그래서 나는 꼭 절여서 잘라요. 이렇게 해서 버무릴게요. 자, 이런 게다 잘라놨어요. 이제 버무릴게요. 이거 왜 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랐으니까.
고춧가루 부족할 것 같아서 한컵 더 넣었고요. 쪽파는 길게, 총각무김치니까 길게 길게 썰어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줄게. 쪽파랑 같이 먹기 좋게.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옆에 놓고 또 무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벌써 김치 맛있는 냄새가 나. 냄새부터 달라? 냄새부터 다르다. 맛나는 거는? 역시 네. 가을 총각무야. 이렇게 쪽파랑? 네. 쪽파 많이 넣었어. 한 단 정도 넣은 것 같다. 잠깐만. 네. 이거를 버무린 걸 이 통에 담을게. 좀 적은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맛있게 생겼다. 맛있겠다. 담아놓고 드릴게요. 네. 쪽파 많이 넣었어요. 요즘 쪽파 가격도 조금 내렸어요. 양념 이거 다 넣을게요. 미리 숙성시켜놓고 양념이 그냥 냄새 좋지. 찰지네요. 이렇게 하면 총각무김치가 입안에서 살살 녹아. 익은 다음에 또 맛을 봐야지. 맛있는 냄새, 이 냄새로 벌써 맛있는 거는 냄새가 틀려. 나는 콩나물 같은 거 삶는 것도 냄새가 익은 냄새 이렇게 해서 냄새로 감각을 다 후각이 발달됐나 봐. 그 마른 고추를 불려서 이렇게 갈아갖고 그러면 이게 양념을 이렇게 착 달라붙지. 엉겨붙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른 고추 불려서 가면서 네. 고춧가루랑 그렇게 해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돌지가 않고 밀가루를 하고 그러니까 차석까지 붙네. 깍두기는 그냥 고춧가루로 하고 네. 깍두기는 뭐 착 붙을 일이 없으니까. 양념도 딱 맞네.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푸짐한데 많은데 양은? 그럼. 이렇게 알타리 김치 다 담아봤어요. 어우, 맛있어. 네, 맛있어 보이죠? 네. 익으면 더 맛있어요. 실온에서 한 요즘에 조금 쌀쌀해졌으니까 이틀 정도 더 보시고 집에 그 취향에 맞춰서 냉장고에 넣으시든지 좀 더 익히셔도 되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맛있게들 만들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